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서울시가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문화공연과 전시를 풍성하게 마련했습니다. 우선 세종문화회관은 고양이들의 노래 뮤지컬 캐치를 연휴 기간 최대 30%까지 할인합니다. 또 서울 도남문 국악당은 검은고와 아쟁 등 4명의 연주자로 구성된 합주로 국악의 흥겨움을 전달합니다. 역사기념 전시관인 세종, 충무공 이야기도 명절 준비를 마쳤습니다. 어른들은 세종대왕과 충무공 이순신의 이야기 전시를 무료로 관람하고 아이들은 노적기 체험과 함께 전쟁 당시 통신수단으로 사용했던 신호연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어른과 아이 모두의 발걸음을 이끌었던 지브리 스튜디오 대박람회전도 연휴 기간 쉬지 않고 열립니다. 수많은 인기 애니메이션을 창작한 지브리 스튜디오의 상상력을 캐릭터와 움직이는 작품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공연과 놀이, 체험을 한 장소에서 즐기고 싶다면 서울 역사박물관을 찾으면 됩니다. 시민과 관광객들이 명절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택견 시범 프로그램도 마련을 했고요. 그다음에 연날리기라든가 제기차기라든가 하는 그 전통 체험 프로그램을 비롯하여서 먹거리 체험인 한갑 만들기라든가. 또 평창 동계올림픽을 맞아 탈북 예술인으로 구성된 평양예술단이 방문해 가요와 부채춤 등 화려한 공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TBS 박가현입니다.